하려고요. 작가님이 지금 우선 밖에 손잡이가 들어간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합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수요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시간의 상위가 더 조금씩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거의 이전된
아이들이나 이렇게 누구나 다 같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에서 파이프로 유리를 밀어주니까 그렇게 뒤쪽까지 굉장히 전체적으로 입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에서 유리를 닫으려면 처음에 유리 온도를 빨리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금 유리가 정말 빨리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열처리를 해서 좀 더 빈틈없이 색깔을 입히겠습니다. 여기 뜨겁게 녹여 빨갛게 나타나는 유리가 천반이랑 만나니까 시간에서 색깔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양의 유리로는 작은 10점이나 3점 정도의 개별들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유리 위에 투명한 유리를 더 많이 말아서 양을 늘려주는 작업을 해줄 거고요. 지금 유리 안에 기포가 들어있어서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포를 저렇게 물에 묻혀서 유리를 깨뜨려서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에도 작가님의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문제들에 복수해야 돼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작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는 많게 19가지가 함께 작업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살짝 모자라서 한 번 더 미리 말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도구로 표면을 좀 더 빨리 식혀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바닥이 될 거라서 바닥이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파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파일들은 화면 사이에 물을 붙여줄 겁니다. 그럼 물이 붙는 부분에 중간에 있는 유리 용도가나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이 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일이 충격을 가하면 물이 붙는 부분이 정확하게 깨지면서 장난치게 됩니다. 지금 화이트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심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눈에 괜찮은 것과 비슷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쳐서
저희는